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 하루아. Hello. 지금 몇 명 보고 있지? 많이 보고 있네. 지금 많이 보고 있어. 엄청 보고 있네.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하는 거죠.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자, 원오비어. 안녕하세요. 좀더. 네, 여러분 이게 다 라이브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제 트위터 블루룸에 이어서 이렇게 스페이스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라디오라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술의 신청곡 진진일 건. 네. 다들 끝나고 뭐 하고 계셨나요? 하나 생각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괜한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각이 이제 10시 23분 집에 갈 시간이죠. 그렇죠. 네. 잘 준비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야식 메뉴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배고픈. 진짜 배고파. 저 진짜 다이어트 하신 죽어 계실 텐데. 그 라키가 오늘 아까 아구찜이 먹고 싶다 했잖아요. 네. 아구찜 먹고 싶다. 굉장히 먹고 싶다. 아구찜 그러면 진짜 맛있어? 먹으러 갈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되죠. 10시 넘었어요. 10시도 넘기도 했고. 만약에 형이 먹고 싶어서 간다고 했으면 난 갔었어. 내일 시켜놨는데. 없으면 갔지. 나도 시켜놓긴 했어. 너도 내일 없으면 먹었다.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도 야식 메뉴 또 뭐 추천해요? 치킨 있고 족발 있고 보쌈 있고 피자 치피족, 있고 치피족 다 먹는다는 뜻. 원래 보통 3개 시켜 먹죠. 아 그렇게 혹시 항상 3개 시켜 먹나요? 항상은 아닌데 그렇게 네. 시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빈 씨가 그 뭐지 통닭 시켜 먹었는데 진짜 되게 맛있었는데. 형 되게 두 마리를 많아. 거의 다 먹던데. 아 어제 어제 두 마리 사서 두 마리 다 먹었어. 좋다. 뮤트 됐다는데. 뭐야? 우리 안 하고 있었네. 아니야 방금 누가 없었는데. 됐다. 아까 하고 있었어. 헬로 들리시나요? 저희 어디까지 했어? 저희 어디까지 들으셨죠? 댓글이 없으니까 이제 되고 있는 게 맞나? 아 댓글이 모르겠네. 이모티콘 표시로는 할 수 있나 봐요. 아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듣고 계신다면 그 뭐냐 이거 이모티콘 보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내주세요. 저 하단에 보이는 이제 하트 버튼 눌러가지고 이모지를 보내주시면 되고 있대요. 되고 있다. 이게 목소리로 보내는 약간 트윗 같은 느낌인 거구나. 저희가 이번에 그냥 라디오지 뭐. 저희가 방금 전에 신기하다. 했던 그거에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네. 우리가 질문을 별로 못 읽었대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각자 초능력을 한 가지씩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로하하님께서 네, 그랬는데 저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졸릴 때는 시간 멈추고 자고 오! 진짜 너무 좋겠다. 게임할 때는 그냥 시간 멈추고 게임하고 다시 돌린 다음에 게임은 근데 그럼 되니까. 실시간이니까 근데 아 그러네. 문우 씨는요? 초능력 전 순간이동. 순간이동 지금 좋지. 이동하고 싶네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침대 아니 저는 그런 좀 휴양지 하와이 막 이런 곳 네. 몰디브 막 이런 곳 둘이 조합이 너무 좋네요. 시간 멈춰놓고 서로 가자. 순간 이동해놓고 괜찮아요. 같이 모여서 우리 둘만의 세상. 헨리씨는 초능력이 저는 마술이요. 아 네 아니 형 그거지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마술은 초능력이 아니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다른 뭐 다른 질문 저는 네. 저는 스파이더맨 됐습니다. 오 다른 거 아 그것도 보이지 않았을까 하던데 아민들 너도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 현재 기분에 따라 앨범에서 한 곡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곡을 고르시겠습니까? 평생? 아니 현재 지금 한 곡을 골라서 저 러브윌이요. 이번 앨범 네. 컴백했어요 저희. 네, 네 그러면 저 스타더스트 듣겠습니다. 스타더스트. 지금 네. 그걸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아, 자고 싶기 때문에. 그것도 보이지 않았어.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너의 곁에 영원히 자꾸 위우해. 무슨 외워요. Baby, you are stardust. 아, 몸이 아 저절로 또 아우. 스타더스트. 그리고 이번 앨범 준비할 때 가장 즐거웠던 점. 저는 뭐 형대이랑 그냥 이번 앨범 준비하면 너무 행복했죠.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제 즐거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솔직히 컴백을 했지만 활동을 네, 이제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 힘들겠다. 이제 또 잠 못 자는 하루에 다들 약속하자고요. 예민해지지 말고 이러. 네 내일은 말 걸지 말자고. 서로 예민하니까 건들리지 않기로. 자 그 은재 형 때려야지. 네. 어 신기하다. 지금 거의 한 15,000분이 보고 계세요? 아니요. 당신의 진정성 있는 조언이 필요할 때 당신이 가거나 대화한 멤버는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응? 뭔가 진정성 다른 질문 때문에 형 너무 어려워.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 형 마지막 질문으로 하자. 어때? 어 이것도 이분이 해주신 건데 그 모든 멤버가 사실 진정성 있는 얘기하죠. 앨범 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포인트 안무죠. 위컴메스 아닐까요? 어, 전 댐프 말하려고 그랬는데. 댐프요? 어, 뭐 각자 다 할 수 있죠. 뭐 각자 그런 거예요. 아, 니나 니나 누. 니나. 근데 아직까지 그 팬분들이 그 니나 누나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고요? 네, 그럼... 아시죠. 이제 왜냐면 뮤비가 공개됐으니까.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 근데 이제 뭐 댓글을 봤는데 그 니나 누나가 그래서 뭔데? 이거야. 저희도 니나, 근데 별 의미 없잖아요. 그냥 그 표현한 거죠. 그냥 재밌게 얘기한 거.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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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혼자서도 그렇고 어, 약간 뭐 켜서 그쵸. 소통할 테니까 멘션 파티처럼 어. 옛날에 네. 했던 것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저희 아스트로 내일부터 활동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인사하죠. 네. 지금까지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였어. 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굿나잇 굿나잇.